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 프리퀀시부터 보자. 일단은 한 세트에 한 문제가 나온다 해놓고서 예전에는 카테고리 차트랑 교체해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랬다 이제 지금 지워놨지. 예전에 왔다 갔다 출제가 되다가 이게 이제 지문의 구성상 교차 출제되는 것이 이제 힘들어진 모양이야. 시간 지나면서 프로듀스 서머리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제 통상 이제 1년에 토플 시험이 대략 55번 있으면은 한 55번 출제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꼭 챙겨야 되겠고 카테고리 차트는 거의 안 나온다. 그거 염두에 두고 가야 돼. 자, 그리고 항상 맞이한 문제를 출제가 되죠? 이런 것도 챙겨둘 필요가 있겠네. 맞이한 문제를 출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 이게 이제 ETS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읽어주면 좋겠고, 뭐 굳이 안 읽을게요. 복습할 때 본인이 다 읽어보시고. 문제 형식. 얘는 암기해줘야겠지? 그 암기라고 적어놔. 자, 이거 왜 암기합니까? 모든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동일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오면 굳이 얘를 읽을 필요 없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고서 이제 우리가 다음 넘어가겠지.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introductory sentence라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걸 굳이 한국말 하자면 도입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입 문장인데 요약을 위한 도입 문장이 하단에 제공됩니다. 요약을 완성하세요. 세 개의 답을 모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일단은 얘는 멀티플 초이스다. 그러니까 정답이 여러 개다. 세 개를 고르는 거다. 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챙겨야 될게 뭐가 있나? 이 질문은 2점이다. 라는 거. 그것도 다시 챙겨놓읍시다. 토플 자체에 대한 내용 챙겨야겠지? 자, 그래서 얘가 2점이기 때문에 그, 로우 스코어가 15점이 돼요. 로스코어가. 로스코어가 15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본인 점수 매번 궁금해하는데 이걸 2점으로 따졌을 때 각각 1점씩 카운트 해가지고 하면 그냥 곱하기 2하면 자기 점수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봐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왜 함이냐? 되게 이제 그 레인지가 다양하잖아요. 내가 몇 점인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러프하게 뭐 이렇게 환산 안 하고 그냥 로스코어 15점 중에서 이거 만약 틀렸어. 그럼 13점이야. 이 중에서 뭐 센텐스 심플리피케이션이 하나 틀렸어. 그럼 이제 12점이야. 곱하기 2하면은 24점. 나오는 방식으로 챙기면 돼요. 실제는 이제 좀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내용 챙기고. 자, 그래서 얘는 그 도입 문장이 주어지고 아래 지문 요약을 위한 표랑 6개의 보기가 제시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 어떤 거? 부분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개 맞으면 1점, 하나 맞으면 0점, 세개다 맞으면 2점이구나. 이런 메커니즘도 하이라이트 초안 봅시다.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 또 표시해 놨어요. 점수 배점. 그러니까 배점 같은 것도 이제 오른 상태에서 그냥 뭐 풀어가는 그런 친구도 있어가지고. 자, 그렇게 보셨고. 다음에. 스킬 보니까 일단은 심플하게 이제 한 페이지에 스킬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디테일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지문에서 또 주제문이 나오는 시점을 파악해서 노트 테이킹 해라. 그리고 이때 단락의 첫 문장에 주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 스페시픽 디테일이 나온다. 이 전제하에 접근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이팅 바디의 구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라이팅 독립형의 바디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지? 라이팅 바디의 첫 번째 부분에 뭐가 나오죠? 토픽 센텐스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서포팅 디테일 나오죠? 스페시픽 디테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랩업 센텐스 나오잖아. 말을 못하지? 그럼 라이팅의 바디 구조를 그대로 지금 따라간다는 거야. 글 자체가 뭐 라이팅의 리딩은 어쨌든 글이니까. 자, 그래서
첫 문장에 주제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텝2가 좀더 디테일해 넣어요. 일단은 여기 주어진 introductory sentence가 바로 요약할 단락의 주제문의 역할을 한다. 꼭그 말은 뭐냐? 이 introductory sentence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introductory sentence는 글 전체의 주제가 그대로 다시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단락이나 내용의 일부만을 나타내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세 번째, 초이스가 이제 6개 나오죠? 6개 보기 중에서 3개의 정답은 글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류 분석. 자, 오류 분석을 세 가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아닌 것들. 자, 본문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수 있고 또 수긍할 만한 이야기를 보기로 만든 경우, 이때 많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 그랬을 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본 내용 있죠? 내가 본 내용에 근거해서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리딩 본 내용에 근거해서만. 근데 왜 그러냐? 이거 내가 못 봤구나. 문제 위주로 풀다 보니까 놓쳤구나. 해가지고 맞는 말이라 오해하게 된다는 거야.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틀려요. 이렇게 하지 말자. 자, 또 항상 본문 속에서 직접 언급된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 다음에 자, 본문의 단어가 그대로 이용됐어. 근데 이제 배치가 살짝 달라져. 아니면은 전치사가 들어가거나 빠져요. 그래갖고 오답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가 본문에는 with야, 초이스에는 without이야. 그럼 뜻이 어떻게 돼요? 100% 반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만들어져요. 그런 거 챙겨주시고. 세 번째, 자, 사사로운 예시문이나 부연 설명 이런 거는 언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답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이 사사로운 예시문이나 부연 설명이 무엇인가 요거를 지금 하단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답 확률이 높은 보기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오답이에요. 두 번째, 지명이 나온다. 오답이에요. 세 번째, 시간 표시. 오답이에요. 또 본문에서 든 구체적인 예, 혹은 단어의 정의, 단어의 묘사. 이런 것들이 초이스에 나오게 되면은 아, 이거는 오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일단 이 페이지까지는 그 일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고, 또 누구나 이 정도는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뭐이 정도 배우려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자, 스킬 샤프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스킬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거 암기해야 돼요. 오케이? 암기해주시고. 첫 번째. 자, introductory sentence. 도입 문장에서 키워드 가려냈을 때 이것을 포함하는 문장은 정답, 포함하지 않는 문장은 오답이다. 요걸 챙기면 됩니다. 자, 뭔 소리냐? 좀더 디테일한 설명 나와있습니다. 일단 이 도입 문장이 완성이 될 그런 서머리의 주제 문장으로 제시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디렉션 바로 아래 나오거든? 이때 이 키워드는 뭘 잡느냐? 주어에서 핵심적인 거, 또한 스루에서 핵심적인 건 고르면 돼요. 오케이? 키워드는 주어의 핵심적인 것과 스루의 핵심적인 것을 고르자. 자, 그러면은 여기 짧은 문장 있습니다. A collision between the Earth and a giant asteroid brought up a wide variety of phenomena to the Earth's surface. 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게 뭐랑 뭐냐? 일단은 collision 뭐야 이게? 뜻이 충돌이죠? 지구와 거대한 asteroid, 뭐 소행성 사이에 충돌이 brought up, 가져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에서 핵심적인 거 골라라. 그러면 뭐가 될까? A collision between the Earth and a giant asteroid. 이 부분이죠. 요거랑 어디? 뒷부분에 a wide variety of phenomena. 요게 지금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너무 길잖아. 이긴 거를 좀더 줄여서 뭐?
between the earth and a giant asteroid. 이걸 다 버리고 a collision. 이놈을 키워드로 잡고요. A wide variety of phenomena. 이거를 줄여서 phenomena. 예로 이제 잡아주자.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두 가지 억구랑 맞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장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문장이 있다. 그럼 이제 오답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통상 이제 수업하고 나서 적용을 이제 시켜보면은 굉장히 이제 생뚱맞은 거를 이제 키워드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적용이 뭐 돼요 안 돼요 말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그이 부분을 통해서 챙겨보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적용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갖다 놨습니다. 아래 문제 풀어보시죠. 본문 없이 introductory sentence만 보고서 풀수 있게끔 한 거예요. 자, 해봤죠? 봅시다. 일단, much of the ground is actually saturated with water 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주어, 부, 쓸어부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죠? 여기서 much of the ground 라고 돼 있으니 어디 부분? ground, 땅. 요거 일단은 키워드로 하나 잡힐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색깔이 안 바뀌지? 또한 부분 워터 잡을 수 있겠죠? 그 땅하고 물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라운드 땅부터 한번 찾아보자. 땅 sediment 퇴적물 that holds water were spread by glaciers and are still spread by rivers and streams. sediment 퇴적물 이 자체가 땅이죠? 그지? 그러면은 water는 어디? hold water. 둘다 있네요? 정답. 어?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water. water 있어요? 물이 저장됩니다. underground. 땅 아래에 in beds of loose sand and gravel or in cemented sediment 라고 돼 있어요. 아, 일단은 지금 조심해야 돼. 언더그라운드는 땅의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라운드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가봐야겠지? 다른 걸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A의 sediment 잡은 거 있잖아. 그거 있네. 여기 cemented sediment. 혹은 이거 그이이 부분 있지? 이 전체가 다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챙겨져요? 그래서 B 정답 가능해고요. 그럼 C번 가볼까? The size of a saturated rock's pores. 일단은 그 흠뻑 젖은 그런 암석의 기공의 크기가 결정한다. 얼마나 많은 물이 물 나왔네요. Water. It will retain 함유할지. When the rock is put in a dry place. 아, 암석이 dry place. 건조한 그러한 지역에 놓여지면 a dry place. 이게 지금 ground가 되겠지. 그죠? 어떻게? 답이죠. 그럼 D는 ground water. 지하수. 일단은 지하수니까 지하수를 하더라도 water는 water야. 지하수는 종종 남아있습니다. underground. 일단 아까 underground 안 된다고 했었어? For a long time before it emerges again. 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 뭐만 있어요? 어디? 그라운드가 없어. 그죠? 그러면 이는 like sandstone. 사암과 마찬가지로 basalt is a crystalline rock that is very porous. 일단은 지금 이거는 둘다 없죠? 둘다 없고 basalt. 이 현무암 뭐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뭡니까? 디테일이죠. 그지? 디테일이니까 E는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F는 beds of unconsolidated sediment 기반이 종종 위치해 있습니다. Inland sites, they were once underwater. 한때 물 아래에 있었다. 뭔가 좀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네. Underwater? Sediment? 세드먼트는 일단 잡혀요. 그지? 이렇게. 근데 한때 뭐 했대? 물 아래 있었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실제적인 워터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랑 F 같은 경우가 어떤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두개 중에 하나가 각각 없었고 정답이 되지 않는 경우였었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이 들어가 있었고 답이 안 되는 경우였었지. 그래서 답으로 뭐 A, B, C로 할수 있어. 됐나요? 오케이. 자, 아 이렇게 키워드 잡으면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시죠.
바리스타는 또 뭐야? 커피. 지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물의 총량은? 120리터입니다. 물발자국 생각해서 커피를 먹지 말자. 커피 안 마세요. 고기도 안 드시나요? 네? 고기도 안 드시잖아요. 고기는 남이 사주면 먹긴 해요. 내 돈 내고 안 먹어. 왜요? 네? 뭐 고기 뭐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뭐. 내가 남이 사주면 뭐. 네? 그거 뭐 사주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니까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가능하면. 어떻게든 잘 안 먹어요. 정규 믿으세요? 몰라요. 자, 봅시다. 다 풀었나요? 네. 이 패시지는 디스커스 합니다. 키워드 잡아야겠지? 어디? Fossils. 화석을 지금 논의하는데, 이 화석인데 어떤 화석? That helped to explain. 설명을 돕는 화석이에요. 뭐를? The likely origins of cetaceans. 아, 해놓고서 whales, porpoise, and dolphins 라고 되어있네. 뭐 고래, 돌고래, 뭐 이런 것들 내용 나와있어요. 그럼 이 cetacean, 이런 뭐 고래류 이런 거 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원에 대한 설명을 돕는다. 그럴듯한, 그럴 수 있는, likely니까. 자, 그러면 키워드 뭘로 잡지? fast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조금 길어 보이지만은 잡을 수 있는 게 origins of cetaceans.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뭐 고래 기원, 이렇게.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A에 최근의 발견이에요. 화석 나왔죠? 최근의 화석의 발견이 돋보 있다. 뭐를 보여주는 거야? The link between land mammals and cetaceans. 아, 챙겨진다. 어디? 얘 있죠. Link between land mammals and cetaceans. 이 자체가 origins of cetaceans. 요거랑 연결된 거잖아. 캐치돼요? 오케이. 그 결국 이거 뭐 한 거야? 진화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 그 다음에 B번. 일단 뭐 A는 정답 가능해 보이죠? The discovery of Ambrosetus natans provided evidence. 일단 그 Ambrosetus natan의 어떤 발견이 제공했다. 증거를. 뭐 고래에 대한 증거를. 근데 that lived both on land and at sea. 땅과 바다에 살았던. 자, fossil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가 파설이죠. 패러프레이즈. 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토플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고급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인트로덕터리 패러그래프 그 센텐스에 있는 단어 그대로 옮겨갖고 초이스를 만드는 행위가 많진 않겠지. 나오긴 해도. 그 다음에 링크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evidence for whale. 이놈이 지금 origins of cetaceans. 그거에 대한 어떤 패러프레이즈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둘 다 있으니까 정답 가능. 챙겨짐?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금 여러분 풀고 있는 거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수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지금 딱 장착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에 현혹되면 안 돼. 그 수준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항상 기출이에요. 10번. The skeleton of Bacillosaurus. 이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바실로사우루스의 어떤 그 골격, 해골이 발견됐어요. 화석이. 어디? What had been the Tethys Sea? 예전에 그 테티스 그 바다였었던. 근데 이놈이 어떤 그 화석에 대한 증거가 풍부한 지역이었대. 일단 선생님, fossil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origins of cetaceans. 이건 없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나? The skeleton of Bacillosaurus. 자,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은
어디야? B랑 C랑 이거 지금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명 나왔죠? 응. 그럼 버려. 이거 이렇게. 이게 깜빡이죠? 갈아야겠다. 램프를. 이게 눈 나빠지겠네. 그 다음에, D. 파키세투스는 가장 오래된 화석입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의 고래예요. Yet to be found. 아직 발견되지 않은. 뭐, 이거는 그냥 버리면 되겠고. 2에, Fossil. 화석 있죠? 하이라이트. 근데, 생각되는 거야. Thought to be transitional forms. 아, 얘네. Transitional forms 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변천, 변이에 대한 어떤 형태니까, 이게 바로 링크가 되는 거고. 이 링크가 바로 뭐가 된다? Origins of cetacean. 그렇게 연결된 거네. 뭐 사이에? Walking mammals and swimming whales were found. 챙겨지겠다. F는? Ambrosetus의 hind legs, 어떤 숨겨진 이러한 다리가 were used, 사용되었습니다. 뭐 하는데? Propulsion in the water. 그러니까 물, 어떻게, 물에 이제 빨리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없어요. 버리면 돼. 답은? A, B, E. 가면 되겠지?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은 뭐다?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이 키워드 파설이 그대로 있는 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파설의 의미를 가진 놈을 찾아야 되는구나. 또 파설의 의미를 가진 놈을 찾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거 여부를 챙겨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키워드 파설만 찾으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됐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도입 문장의 키워드 중에서 어떤 부분? 아이고, 아이고. 주어 부분의 키워드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로 부분의 키워드가 제시되지 않은 보기도 정답이 가능하다. 우리 조금 전에 주어랑 수로의 키워드 둘다 있는 걸 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어만 있어도 답이다. 그거예요. 일단 자, 주어부에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면은 우선 이 정보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하나의 단락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Circadian rhythms. 목소리 왜 이래? Circadian rhythms. 뭐지 이게? 생체 리듬 이런 그 생체 주기 이거거든요. 그 생체 주기가 Have a powerful effect on daily life on Earth.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매일의 이러한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생체 리듬에 대해서 요것만 나와도 정답이라는 거야. 뒷부분 키워드 빠져도. 왜요? 일단 이 문장이 이게 introductory sentence로 제시가 됐어. 그러면 이 circadian rhythm에 대한 특징이 먼저 설명이 좀 돼야겠죠? 이런 생체 리듬의 특징이 설명 안 되고 생체 리듬이 어떻게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설명하면은 이 생체 리듬이 왜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지. 이 뒷내용을 설명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 주어부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설명이 돼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ircadian rhythms use light to match themselves with the Earth's cycle. 그러니까 생체 리듬은 빛을 사용한다. 그들 자신을 매치. 맞추기 위하여 뭐에 지구의 순환에 자 여기서는 지금 그 powerful effect on daily life on earth 이 문장이 없지만 얘가 정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이스로서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머리 많이 써야 돼 지금 오케이 토익스킬과 토플스킬의 차이점이죠 토익스킬은 배운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나와 토플은 배운 스킬을 이거를 어떻게 말 그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게 이해돼. 문장에 녹여갖고 거기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또 다른 문장 예로 나왔어요. Black holes attract us because of the influence which they exert on space and time. 자, 이때 지금 키워드로 잡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블랙홀스예요.
이러면 이 블랙홀의 특징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 블랙홀이 뭐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다음에 일단 그들이 그 스페이스와 타임의 이그절트하는 그러한 인플루언스 내용이 나와야겠지. 그죠? 그래서 블랙홀의 형성 시기만 나오고 있지만 이건 정답이 가능하다는 거야. 보니까 블랙홀스 form when a huge star falls down inside on itself to a point of unlimited density. 가능하다는 거지. 뭐, 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어도 얘가 있기 때문에. 챙겨집니까? 자, 또 형광펜 꺼내세요. 형광펜. 이거 하이라이트. 자,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그 영어의 논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 인과관계를 이루는 문장에서 원인만 제시가 돼요. 이유만 나와. 자, 이유만 나오고 결과가 없어도 이거는 정답이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원인이 제시가 되면은 결과가 내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래 문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써보시죠. 자, 됐나요? 자, 가보면 일단은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Transportation Improvement가 되겠지? 그죠? 그에 대한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예, The Growth of the United States가 돼. 자, 그러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라는 건 없고 이게 운송수단의 발달, 운송수단의 향상, 증진, 개선 이것만 있어도 정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챙겨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해봤죠? 자, 볼까? 어떻게 돼 있나? 처음, 19세기 처음 반. Transportation Improvement. 아, 일단은 키워드 잡히네요. 뭘로? 이렇게. 운송수단의 개선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뭐를요? 미국 경제의 발전을.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봅시다. A에 The ocean was the only connection to sources of supplies for the early settlers of North America. 바다가 유일한 커넥션이었다. 지금 Transportation Improvement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요. B는 Railroads. 아, 잡히네. Railroads가 뭐야? 철로예요. 이것이
significantly decrease the cost of transporting goods to market. 그러니까 철로가 코스트를 줄였어. 이게 바로 뭐다? Transportation improvement겠죠. 정답 가능하겠네? C는 불행하게도 wrapped, flatboard, and keelboat는 could not make a return trip. 왕복 여행을 할 수 없었다. 이거는 부정적인데요. 이거 Transportation Improvement는 긍정적인데요. 뭐 이렇게만 봐도 뭐 답은 아닌 거. D는 The success of the Erie Canal. 자, Erie Canal에 대한 성공. Success입니다. 괜찮네? 이것이 1825에 오픈했는데 Canal Building Passion Through the Nation 했대요. 그럼 뭐 어때? 긍정적네요. 정답과는? E는 Before 18th centuries, 1800년 전에 North America settlers had to be self-sufficient. 자급자족 해야만 했습니다. With little contact. Little은 이거 느낌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접촉이 거의 없었대. With the outside world. 버려. F는 Steamboat는 급속도로 replace 했습니다. Raft, flatboat, and keelboat를 as the main means of water transportation. 얘는 스팀보트가 리플레이스 했다고 했는데 뭐를요? 이 지금 B번이랑 지금 비교되겠죠? 아 C번이랑? 여기 레프트 플랫포트 그리고 킬보트는 뭐예요? 리턴 트립 안 됐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느낌이 부정적인 거니까 이거를 바꿨으니 얘는 긍정적인 내용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트랜스포테이션의 임프루먼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답은 B, D, F가 되면 되겠다. 지명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봐야죠. 됐어요? 오케이. 어디로 이거 어떻게 못하나? 다음 3번 가보자. 자 3번 보니까 오답 유형 1입니다. 자 주제 문장이 뭐 이거 조금 전에 제가 풀었던 방식인데 긍정인데 보기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주제 문장은 부정인데 보기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이때는 이거 이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도입 문장이 그 답찬데 도움이 안 될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보기의 내용이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일단 보기에 네 가지의 오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디 부분? 요거 동그라미 쳐놔. 아니 언더라인 쳐놔. 용어 설명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용어 설명은 보통 비동사가 동반됩니다. 이다 라는 뜻으로. 자 보니까 The sixth groundwater layer is a large underground water foundation in the north central United State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ixth의 지하수층이 커다란 어떤 지하물의 어떤 근원이다. 어디에? 미국의 그 중북부에 나왔어요. 자, 이런 거는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정의니까. 용어 설명이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정의가 아니라 긍정이나 부정에 관련된 가치 판단에 관련된 문장이 답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 주제 문장이 긍정일 때 보기가 부정이면 오답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전체 주제가 아이고 전체 주제가 뭐일 때? 긍정일 때 각 단락의 주제가 되어야 될 보기도 긍정이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당연하겠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아래 문장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겠지. 왜? Made possible the growth 나왔으니까. 성장. 많은 거는 긍정입니다. 적은 건 부정이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풀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됐어요? 오케이. 봅시다. 자, 보니까, 역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소스를 보니 기출 문제예요. 리얼이라고 붙어 있으면 기출이거든? 보니까, 산업혁명이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뭐 없이? without a new source of power. 그 새로운 원천의 그러한 동력원 없이는. 근데 이것이 efficient, 효율적이고, movable, 이동이 가능했고, and continuously available, 끊임없이 이용 가능했다. 이런 말이네요. 자, 결국, 자, 우리가 좀 챙겨야 될건 뭐냐? 참고로, 스킬 같은 경우에는 누적해서 집어넣어야 돼. 키워드 잡았죠? Industrial Revolution. 일단 이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아야 될 키워드 어디 부분? New source of power. 요거 지금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긍정 부정, 긍정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합치면은 보다 더 정답이 명확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넘버링 1번, 2번, 3번 막 뒤에 돼 있잖아. 뭐 스킬이 계속 막 돼 있는데 각각을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요. 이거 다 합치는 거예요. 합쳐야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것 중에 그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 뭐 구체적인 뭐 사물 명사 나오면은 그거는 오답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물 명사 나왔어. 아까 질문 받은 것 같이. 그럴 땐 가치 판단을 상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시면 A에 18세기 초반에 Savory란 Newcomer이 발견했습니다. 뭐를? Expanding Steam이. 그러니까 이제 증기를 확장시키는 거. Could be used to raise a piston in a cylinder. 뭐야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모르겠죠? 지금 일단은 이 긍정, 부정으로 한번 봤을 때. B번. What is Steam Engine in? Played a leading role. 뭐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뭐?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거에 있어서 산업에 대한 제품이야. 모든 종류의 긍정적 진술이죠. 정답 되겠지? 그죠? C는 1830년대까지 영국이 세계의 주요한 생산자였어요. 뭐에? 증기기관에. 응? D는 1700년대 중반에 제임스 와트가 바꿨어요. 비효율적인 스팀 펌프를 뭘로? 빠르고 플렉서블하고 어떤 연료 효율적인 엔진으로 바꿨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그죠? 이는 1790년에 윌리엄 머덕이 발달시켰어요. 개발했어요. 새로운 방식의 라이트닝 하우스. 등대인가요? 그리고 스트리트. 아니구나. 새로운 방식의 라이트닝을, 빛을. 근데 집을 비치고, 그리고 거리를 비치는 거야. 라이트하우스랑 헷갈릴 뻔했네. 뭘 사용해서? 코울 가스를 사용해서. 플러스라고 볼수 있겠지. 그죠? F. The availability, 사용 가능성입니다. 스팀 엔진의 사용 가능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In the development of railroads. 뭐, 철도에 발달해. 근데 이 철로가 풀었대요.
major transportation problem. 자, 문제를 풀었으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답몇개 나왔어? 네개 나왔죠? 네개 나왔는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거지. 인트로덕터리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고 새로운 소스의 파워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중에서 아까 갸우뚱했던 거 어디? Coal gas. 이건 지금 New source of power? 아니죠? 이거 내용적으로 이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긍정이라 하지만은 정답이 될수 없는 거. 자, 결론적으로 답은 B, D, F가 되면 되겠어. 됐네? 오케이. 이렇게 와주시고. 잘 접수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냐? 오답 유형 다시 가 봅시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오답 유형은 그 긍정 부정이었고요. 두 번째 오답 유형은 용어 설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자,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A biological rhythm. 생체 리듬이 is a biological event나 function인데 얘네가 반복돼요. 뭘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동일한 순서로 그리고 동일한 어떤 간격으로. 자, 이거는 생체 리듬에 대한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오답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 이즈 보어 이런 문장 패턴은 오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광펜 있나요? 이거 하이라이트 해야 돼요. 주어 이즈 보어. 자, 이런 문장에서 자, 보어가 명사일 때 주어랑 보어는 동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용어 설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거 더 심플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비동사가 있으면 그건 오답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아래 문제 풀어보시죠. 자, 해봤죠? 봅시다. Organisms, 개체는요, 생물체는 depends on biological clocks. 생체 시계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they dramatically benefit from them. 뭐, 그들이 엄청나게 극적으로 혜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로부터. 일단, 뭐, 우리가 뭐 배운 대로 하면 일단 오르가니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 잡을 만한 게 바이올로지컬 클락. 잡으면 되겠지? 어디? 처음에. 메이저 키워드, 마이너 키워드. 일단 이건 잡아놓고서 가보면 되겠다. 근데 우리 방금 지금 적용하는 거는 주어 이즈 보어인 걸 찾으면 되겠는데, 주어 이즈 보어.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주어 이즈 보어. 어디? 일단 뭐 A 있고 B 있고 C 있고 그 E 있거든. 이 상태에서 가보냐? 자, 대부분의 동물들은 적응 시킬 수 있다. 그들의 생리적, 행동적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사이클을 어디에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조건에 뭐 덥되게 바디 클락 덥되게 이거는 용어 정의가 아니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답으로서 챙기면 될것 같고 B번에 멜라토닌은 호르몬이다. 용어 정의니까 버리면 되겠죠? 그 C는 Circadian Rhythm은 대략 24시간의 사이클이다. 용어 정의네? 버리면 되겠네요?
이는 제트레그는 어떤 생리적인 어떤 환경이다, 조건이다, 컨디션인데, 상태인데, 어떠한 상태냐면, result from, 뭐에 기인한 거냐? changes of circadian rhythms. 아, 생체 리듬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용어 정의지. 버리면 돼. 그러니까 답은 A, D, F를 답으로 하면 돼요. 됐죠? 적용 가능하죠? 오케이. 다음. 오답 유형 3번입니다. 자, 오답 유형 3번은 뭐냐?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이나 동식물, 사물을 포함하는 보기가 있다. 이건 오답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락의 주제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어야지 정답이 되잖아요. 당연히 주제는 개념이 넓어야 되는데, 뭐 구체적인 사람이나 동식물, 사물이 있다. 그럼 이거는 개념이 좁아갖고 단락의 주제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장이 그 인트로덕터리 패러그래프로 사용됐어요. Organisms depend on biological clocks because they dramatically benefit from them. 조금 전에 봤던 거지? 이때 organism에 대한 예가 나온다. 혹은 이 생체 시계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호르몬, 기관의 예가 포함되는 보기가 있다. 그거는 오답이라는 거예요. 챙겨지죠? 오케이. 자, 또 오해할까봐 타이틀이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건 예외겠지? 그죠? 타이틀이 사람이면 그건 계속 그 사람 이름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아래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해봤죠? 볼까? 일단은 at the timberline. 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 챙겨놓고 그 수목 한계선에서 수목 한계선의 위건 아래건 there's a profound change. 엄청난 변화가 있대. In the growth of trees and other plants. 자, 그러면 이거 뭐, 키워드 잡아보면 change겠지. 그리고 변화가 있다. 어디에? 그 나무와 다른 식물의 성장에 뭐 이렇게 내용 챙겨놓고서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오답을 골라내는 거니까 가보죠. 예예. Birds. 구체적이네? 버려. B번은 There's no agreement among scientists as to exactly why plant growth is sharply different. 구체적인 설명서 없어요. 패스. C. The temperature at the upper timberline.
수목한계선의 위쪽에 있는 이런 온도가 아마도 보다 더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있어서 나무의 성장이 안 되는 거 있어서 무엇보다 요인들보다 such as 네모칸 좀 주세요. 뭐와 같은 the amount of snowfall or the force of wind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얘네 것들이 다 example 되니까 버려. D는 지형적인 어떤 위치입니다. 뭐 수목한계선의 위쪽에 있는 얘네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양쪽의 형태의 나무에 그 발견된 나무야.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물리적인 특성에. 구체적인 설명서 없어요. 이에 높은 수준의 울트라바이올렛 라이트가 아마도 보다 더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무의 성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수목한계선 위쪽에 무엇보다 grazing animals, such as 네모칸 아이벡스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서 버려. 응? F는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수목한계선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인 툰드라는 어떤 지역인데요. 여기서 특정한 종류의 낮은 나무들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매우 낮은 온도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example 볼수 있나? 이건 잘 모르겠다. 냅둬봐. 그러면 이제 정답 되는 거 확인해 보자. B는 동의가 없다. 과학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왜 식물의 성장이 그렇게 다르냐? 위와 아래가 괜찮은 것 같아. D는 지형적인 어떤 위치입니다. Upper timber line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Both the types of trees found there and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나쁘지 않아. F는 조금 전에 봤어. 요거 여전히 문제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아까 E를 오답으로 했었는데 요거 좀 비교가 좀 돼야 돼. 여기서 지금 such as the ibex가 나왔으나 일단은 얘는 답이고 얘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게 활용이 돼야 돼. Change, growth of trees and other plants 이런 것들. 일단 툰드라라는 거 자. 제가 알파인 툰드라 요거 좀 디테일스럽고요. 되게 애매하다 이거는. 그지? 제가 제시를 하긴 했는데 얘는 그 E번하고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락 있죠? 각 단락의 첫 문장을 봐야지 이게 좀 답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A, B, C, D까지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냥 딱딱딱 맞았잖아. 이건 조금 애매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BDE인데 지금 이 부분에 서치 해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구체적인 뭐 동식물이 있으니까 이거 오답이다 했는데 이제 얘가 답으로 나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스킬만으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지. 이때는 플러스 알파로 단락의 첫 문장을 봐주면은 이게 보완이 돼요. 오케이? F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서 없으니까 이걸 이제 오답으로 이제 안 골라낸 거야. 이걸 잡으면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억지스러워서. 그러니까 스킬을 이용한 이유는 단시간 내에 풀려고 한 건데 내용을 알면은 이게 스킬이 보완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알파인 툰드라를? 그러네. 얘는 지금 주어가 팀버라인 베지테이션 이게 아니고 그냥 툰드라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그쵸? 이건 주요한 내용이 아니었어. 거기 그런 차에서 이거 버리고 F가 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얘가 답이 되는 패턴을 보면 될것 같네요. 땡큐. 그러면 답은 BD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오답 유형사. 두 개의 보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일 때 뭐는 큰 개념은 정답이고 작은 개념은 오답이에요. 이것도 뭔 소리냐? 이것도 머리 좀잘 굴려야 되거든. 자, 보기 두 개가 비슷하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는 A, B에서 같이 문장에 대한 공통적인 단어가 한개 이상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다. 보니까 페트롤리움 있어요? 페트롤리움 이건 뭐지? 석유가 형성한대. Due to chemical and biological activity 때문에. 그리고 석유의 어떤 쌓이는 거. 이것이 뭐인데요? 샌드 레이어에 오랫동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똑같이 페트롤리움이잖아. 이때 어떤 게더큰 개념이고 어떤 게더 작은 개념이냐? 이때 큰게 답이고 작은 게 오답이라는 거야. 자, A랑 B. 어떤 게 커요? 머리 이거 문장 읽었을 때말 그대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그게 작은 개념이야. 그림이 잘안 그려지면 이게 큰 개념이고. A가 보다 더큰 개념입니까? 자, B는 읽을 때 어떤 거? 샌디 레이어라는 거. 어떤 모래층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챙겨져요? 자, 그래서 큰 개념하고 작은 개념을 구별할 때 문장 내용이 범위가 넓고 일반적이면 큰 개념이다. 좁고 구체적이면 작은 개념이다. 뭔 소리냐? 이거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그게 구체적이고 작은 개념이야. 그림이 안 그려져. 추상적이야. 그러면 그게 큰 개념이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B번 같은 경우 석유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야. 근데 A는 석유 형성은 화학적, 생물적 활동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림이 잘안 그려져. 그러니까 이게 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이 되는 거지. A가. 자,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문제 틀려요. 이 방식대로 다시 풀어보시죠. 자, 해보셨습니까? 자, 보면은 지금 초이스가 달라요. 앞에 거랑. 그 이거 이제 의도가 뭐냐? 요렇게 각각이 쌍이거든.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쌍이고, 이렇게 쌍이고, 이렇게 쌍이에요. 어떻게? 여기 지금 레일로즈 있잖아. 레일로즈 있고. 그러면은 같은 단어가 이제 한 단어 이상이면 이거를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기 내용이 비슷하다고 인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1위 커널이 있으니까 C랑 D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flat keelboat 이 부분 얘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럼 A랑 B 사이에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보자. 어떤 게더 커요? A랑 B. B가 더 커요. 그 B가 답이야. 그럼 C랑 D를 비교해봐. 어떤 게더 커요? D가 좀더 커요. E랑 F를 비교. 어떤 게더 커요? 응?
대표가 좀더 크지. 이렇게 보자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동일한 문제 패턴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캐치 되죠? 그리고 우리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과제로 해오면 됩니다. 여기까지.